20살의 캠퍼스 라이프를 꿈꾸고 계신 분들부터 방학 동안에 걱정이 되시는 대학생 단호블립 분들, 가벼운 오피스로 소화하고 싶은 직장인 단호블립까지 봄을 한 발 먼저 준비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11주 단호한 다이어트 플랜을 가져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단호 언니 제시예요. 드디어 2020년 수능 끝나고 많은 수험생분들이 자유의 몸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이제 진짜 많은 분들이 본격적으로 다이어트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헬스장을 끊었던 게 수능 끝난 다음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 시기에는 뭔가 마음만 없어서 막 큰 돈을 지르거나 봄이 되기 전에 빨리 다이어트를 끝내야겠다 이런 조바심이 막 가득할 때이지만, 그런 마음을 조금 접어두고 오늘 저랑 같이 좀 더 체계적으로 다이어트 계획표 짜는 법 해보면 좋겠어요. 제가 짜드리는 계획표는 11주의 계획표예요. 이 11주가 다 똑같은 11주면 너무 지루하겠죠? 그래서 매주마다 컨셉이 있어요. 첫 1, 2주가 다이어트 할 때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의욕만 없어서 헬스장을 끊는다든지 이 야심찬 다이어트 식단 계획을 세운다든지 하지만, 내 능력치보다 너무 과도한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이때 무너지고 역시 나는 안 돼, 망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이어트를 실패하시거든요. 이 1, 2주에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것들을 지키면서 다이어트에 슬슬 워밍업을 하는 시기를 가질 거예요. 그 다음에 버닝 위크를 가집니다. 이제 슬슬 우리가 식단 관리 들어갈 거예요. 아침 식단 관리부터 좀 들어가고, 내 몸에 필요한 영양소는 챙겨 먹으면서 운동을 하는 습관을 조금씩 들이기 시작하는 단계가 바로 이 버닝 단계고요. 6주차부터 9주차까지는 부스트업 단계인데요. 이때는 버닝 단계에서 했었던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운동들, 약간 고강도 운동들을 막 흩뿌려 놨으니까요. 질리지 않게 다양한 운동들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할 수 있게 짜놨어요. 물론 아침, 저녁, 물 마시기, 간식 관리까지 쭉 유지되면서 들어가 주는 거고요. 이제 마지막 2주가 남았어요. 아침, 점심, 저녁 다 식단 관리에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목표로 하는 고지가 눈앞에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는 기간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11주간의 다이어트 계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미션 카테고리는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기, 두 번째는 운동, 세 번째는 식단, 네 번째는 생활 습관. 이렇게 네 가지가 11주에 쫙 뿌려지게 되는데요. 이 일기는 내가 먹은 음식들을 12주간 매일매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가장 쉽게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을 쓰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줄만 추가해 보시면 좋겠어요. 바로 감정일기인데요. 습관 성형 수업 다섯 번째에서 이야기했듯이 그냥 먹는 거에서 끝난 게 아니라 먹고 나서 내가 느낀 감정을 스스로 잘 알아차릴 수 있는 연습을 하시면 내가 좀 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습관이 뭔지를 더 잘 스스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식단이 나한테 어떤 기분을 선사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써주시는 감정일기까지 한 줄 추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따가 쓰는 방법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1주차에는 일단 이 식사일기랑 감정일기를 먼저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운동은 스트레칭만, 식단이나 생활습관은 아직 건드리지 않을게요. 2주차부터만 식사일기, 감정일기, 스트레칭 그대로 하면서 아침 식단만 관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생활습관으로는 물 마시기 2주차부터 한번 챙겨볼게요. 우리가 아침 식단을 먼저 들어가고 적응이 되면 저녁 식단도 바꿀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대부분 우리가 약속은 저녁에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부터 뭔가 대차게 나 다이어트 식단으로 바꿀 거야 이러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루 전체의 공복감을 조절하고 입맛도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이 아침이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바꾸는 게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아침부터 우리는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적응이 되면 저녁 식단도 단호하게 바꿔볼게요. 3주차는 이제 조금씩 버닝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유산소를 넣겠습니다. 유산소를 통해서 심폐지구력을 조금 더 강화를 하고, 우리 이제 조금 더 어려운 운동 할 거야 이런 신호들도 좀 보내주는 그런 주간으로 한번 삼아볼게요. 2주 동안 우리는 스트레칭을 매일 했으니까 조금 도전적인 마음으로 유산소에 뛰어들어 봅니다. 그리고 이 3주차에는 중간중간에 인터벌 운동도 넣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또 유산소하고 인터벌하고 유산소하고 이런 식으로 짤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해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식단은 3주차에도 여전히 아침만 케어를 해볼게요. 그리고 생활 습관으로는 물 마시기에 플러스 간식 챙기기,
여기서 말하는 간식은 공복감은 채워주고 당이나 탄수화물은 추가적으로 먹지 않는 건강한 간식이에요. 예를 들면 방울토마토, 야채스틱, 견과류들, 두유 이렇게 마실 것들도 괜찮아요. 이런 건강 간식 하나씩 챙겨주기. 4주차에는 유산소 운동이 하체 운동으로 바뀌고요. 이때부터는 하루에 두 끼를 좀 건강식으로 한번 챙겨볼게요. 그래서 점심은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먹고 아침, 저녁은 식이섬유나 단백질이 좀 더 풍부하고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한번 짜볼게요. 생활습관은 똑같이 물 간식합니다. 그리고 이제 5주차랑 4주차의 차이점은 하체 운동이 상체 운동으로 되는 거 밖에 없어요. 그래서 똑같이 아침, 저녁 관리할 거고요. 아침, 저녁 관리하는 거는 9주차까지 이어집니다. 6주차부터 9주차 부스트업 기간에는 버닝 기간에 했었던 상체 하체 운동에 조금 더 어려운 중급 버전들의 운동을 할 거예요. 우리는 이미 5주간의 계단형 트레이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운동의 재미도 붙이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었기 때문에 강도를 조금 부스트업 해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남은 2주간은 우리가 이제 막판 스퍼트 돼야겠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이렇게 관리를 하고 운동은 버닝, 하체, 상체 한 번씩 더 이런 식으로 짜여질 거예요. 여러분 이 10일주 다이어트 계획표의 제일 좋은 점은 운동을 따로 막 검색하거나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해보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그냥 있는 대로만 따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운동은 다 단호TV에 이미 있는 운동들이고 그것들을 난이도, 운동 목적, 부위에 맞게 체계적으로 짜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보고 따라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차별 계획표를 짜봤는데 피라미드 한 칸 한 칸 쌓아 올리듯이 우리가 쌓아 올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식사일기, 감정일기랑 스트레칭만 하다가 거기다가 유산소 올리고 근력 올리고 물이랑 간식 먹는 생활습관 올리고 아침 관리하는 거 올리고 그 다음에 저녁 올리고 아침 점심 저녁까지 다 관리하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마지막 피라미드까지 다 세웠는데요. 이거는 이제 좀 큰 그림에서 봤을 때의 주차별 계획이고 이걸 또 깊게 들어가서 보면은 요일별 계획이 나오겠죠. 그래서 모든 피라미드가 다 완성된 이 11주차를 기준으로 어떻게 계획을 짰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11주 차 예시를 들면 월요일에 뭐 일기를 쓴다 했을 때 11주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좀 관리식으로 먹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침은 뭐 그린 스무디 먹었어. 점심 미역국 먹었고 미역국, 건더기에 삼채소랑 뭐 현미밥, 저녁 단호 한 끼 도시락 이렇게 먹어도 충분히 아침, 점심, 저녁 건강하게 관리해서 먹은 거고 월요일 운동은 레전드 승모근 박사로도 여기서 감정일기 예시는 점심 탕수육 먹을 뻔했지만 건강한 메뉴 골라서 푸짐하다 이런 식으로 한 줄 정도만 우리가 근데 식단 부분에 있어서 아침만 관리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다 관리하세요 할 때 아니 이 관리한다는 식단을 뭐고 그럼 관리를 안 하고 일반식을 먹으라는 거는 뭔가 궁금하시잖아요. 일단 일반식은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뭐든지 다 드시고 양 조절만 하면 되는 거고요. 여기서 관리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섯 가지 요건만 챙겨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단백질 최소한 한 가지 두 번째 식이섬유 최소한 한 가지 세 번째는 달지 않게 짜지 않게 자극적이지 않게 네 번째는 식단에서 탄수화물 부피를 한 줌 이내 이런 한 줌 아니에요? 이런 한 줌이에요? 그리고 다 먹고 나서 배가 고프지도 부르지도 않은 정도야 라고 하는 포만감 80% 정도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간 아쉽다 하는 그 나머지 20%는 물이랑 간식으로 챙겨주시는 거니까 이때는 내 위를 기본적으로 너무 늘어나지 않게 하는 데 집중을 해볼게요. 생활습관 같은 경우는 물이랑 식이섬유 간식 뭐든지 원하시는 걸로 챙기시면 되는데 물은 1.5L에서 2L 정도 너무 벌컥벌컥 마시는 게 아니라 하루 전체에 걸쳐서 조금씩 섭취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간식은 마지막 날까지도 꾸준히 챙겨주시고 그래서 새해, 새학기가 되더라도 지금 이 틀대로 루틴이 유지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이 다이어트 플랜의 목표예요. 이렇게 해서 한 발 일찍 준비하는 다이어트 플랜 11주짜리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아 저는 그래도 못할 것 같아요. 이게 좀 누가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혼자서는 계속 작심삼일이 돼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응원하기 위해서 마이다노가 준비한 게 있어요. 바로 새해맞이 신학기 기념 마이다노 프로모션 코드를 가져왔거든요. 수능 끝난 수험생분들 응원하려고 처음에 만들었는데 사실 누구나 쓸 수 있어요.
프로모션 코드 통해서 마이다노 할인 받으시고 새해에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하실 수 있길 바랄게요. 이 프로모션 코드는 다노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만 특별히 준비한 코드이니까요. 꼭 잘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년 봄까지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습관 우리 평생 만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이 마라톤을 꾸준히 같이 해봐요. 그럼 안녕!